안녕하세요. 한류 유튜버 MC 설아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제가 전문 MC로 이제 MBC에서 데뷔를 하고 93년부터 이제 2010년까지 한국에서 이제 방송 활동을 하다가 이제 미국에 온 거, 여러분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예, 15년 이상 방송을 하면서 박송 씨하고 꽤 많은 시간을 만났어요. 근데 아마 박송 씨는 저를 기억 못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어쨌든 제가 기억하고 있는 박송 씨에 대한 미담, 그리고 박송 씨의 어떤 능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예, 먼저 제가 93년도에 데뷔해서 한 4, 5년 정도 예, 그 리포팅 생활을 할때 리포터로 결혼식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연애 프로였는데 그 축하 메시지를 이제 인터뷰를 따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박송 씨가 손님석에 앉아 있었어요. 많은 연예인들이랑 그냥 축하 메시지를 그냥 가볍게 따는 거였는데 박송 씨한테 제가 이제 인터뷰하려고 그러는데 잠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본인은 앉아 있고 저는 위에 서서 이렇게 좀 구부리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게이 여자분이 모습이 보기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실 서려고 하시더니 보니까 이제 키 차이가 좀 나고 조금 그러니까 또 그것도 별로라면서 저보러 이제 의자를 가져오겠다 그래서 이제 의자를 가져와서 제가 옆에 앉아서 인터뷰를 하게끔 해주시고 그리고 목이 마르실 텐데 하면서 이제 음료수까지 챙겨주셨어요. 제가 너무 감동을 한 거예요. 아니 뭐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주시나. 잠깐 그 메시지를 이렇게 따면 되는 거였는데도 그렇게 이제 또 어떤 배려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 옆에 있던 카메라맨과 PD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선아 씨 착각하지만 또 무슨 관심 있다고 또 착각하면 안 돼. 원래 저렇게 젠틀한 사람이야. 제가 살짝 착각할 뻔했거든요. 너무 잘해주시니까. 근데 원래 그렇게 매너 있는 분이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굉장히 좀, 이렇게 감동적이었어요. 다른 분하고 좀 다르게 좀 챙겨주시고, 이렇게 리포트 한다고 힘들다고, 예, 신경 써주시는 부분이 굉장히 마음이 따뜻하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이거는 미담은 아니고 제가 96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그 이문세 선배님이 그 별밤 있죠? 라디오 별이 빛나는 밤에를 13년 동안 하셨는데 96년까지 하셨어요. 12월까지. 근데 그 마지막 1년을 금요 스페셜이라고 1부는 박수홍 선배님과 이문세 선배님 함께 하고 2부는 저하고 이문세 선배님 함께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번 이렇게 부딪힐 일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문세 선배님 한 번도 그 지각을 한 적이 없으시대요. 13년간. 근데 딱한번 있었어요. 그때가 겨울 되기 전에 한 가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아니 갑자기 이제 이문세 선배님 없이 별밤 아시죠? 그 시그널 아시죠? 띠링 띠링 하면서 별이 빛나는 밤에 이건 완전히 이문세 선배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안 계신 거예요. 혹시 저는 저를 시킬까 봐 제가 그냥 뒤로 가서 그냥 화장실에 숨어 있었어요. 저는 혹시 나를 시킬까 봐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게. 근데 다행히 박송 씨가 자기가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한 5분 만에 이렇게 대본이 약간 수정하시더라고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 박수홍 선배님이 그랬는데 와, 그 별이 빛나는 밤에 시그널 나오면서 마치 일부러 자기가 일일 DJ가 돼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금방 예, 멘트를 다 수정을 하시고 한 20분 정도 늦게 오셨어요. 이문세 선배님. 근데 그때까지 그 방송을 자연스럽게 끌면서 전혀 어색하지 않게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저렇게 일일 DJ 하고 싶어서 박송 씨가 일부러 저렇게 했구나라고 생각하게끔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방송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 난리 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문세 선배님 나중에 이제 솔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자기가 늦어서 이렇게 후배가 잘 이끌어줘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얘기는 하셨는데 저는 그때 뭐라고 느꼈냐면 야, 진짜 천재구나. 진짜 천재구나. 이거는 머리도 좋고 순발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감각을 갖춘 사람이 할수 있는 게 그런 방송이거든요. 특히 생방송 같을 때 예, 정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거든요. 예, 정말 방송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96년도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혹시 지금 방송 관계자분들이 본다면 박송 씨가 정말 국민 MC로서 충분히 자질을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남을 헐뜯거나 낮춰보면서 이렇게 웃기려는 그런 스타일의 개그는 당연히 안 하시고 남을 굉장히 존중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이제는 좀 그런 MC들이 잘 나가는 그런 시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싱어게인에서 이승기 씨가 많은 가수들에게 북돋아주면서 그러면서도 또 재치 있게 MC를 봐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박수홍 씨도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MC로서 또 개그맨으로서 아주 훌륭한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홍이와 함께 우리 박송 씨가 정말 최고의 어떤 토크쇼를 한번 해보면 너무 좋지 않을까, 정말 힐링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국민 MC로 더욱더 잘 나가시기를 응원합니다. 박성우 씨 화이팅 하시고요. 많은 국민들이 있으니까 힘내시고요. 그리고 다홍이와 함께 영원히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화이팅!